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만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 코드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9일 수요일 3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네, 할 말은 없는데 꾸준히 그냥 리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그냥 멘탈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 시장이 약간 순환매,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순환매성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주도하는 또 종목이 없는 건 또 아닌 시장이에요, 지금. 근데 다만 오늘도 그렇듯 바이오주들은 지금 뭐 이제 셀리드, 이연제약 이런 종목들 외에는 오늘 뭐 크게 재미있는 제약바 오히려 많이 떨어졌어요.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도 참 리뷰하는데 좀 많이 힘듭니다. 뭔가 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올 주가가 올라가야 뭔가 좀 신도 나고, 또 분석을 보통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매도보다는 매수 분석을 보통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굳이 한다라고 하면은 매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실제 막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제약바이오는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분석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수해야 될 자리,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이 정도로 굳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말자, 약간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또 제약바이오 시즌이 또 올 거예요. 올 건데, 뭐 처음 겪 작년에 이제 못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계시는 거고, 아시는 이런 제약바이오의 특성을 아시는데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참 어렵죠. 네, 세상 끝까지 올라갈 것 같던 주식이어도 결국에는 다 비슷하게 올라간 만큼 또 기나긴 횡보가 되었든 기나긴 하락이 되었든 그런 게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이니까,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어제도 그렇고 그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뭐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네, 뉴스도 없고, 저도 오죽하면은 이런 거 이런 뉴스를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제 오랜만에 아티스 화이트님이 아티스 화이트님? 네, 오랜만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만들어지고 있다 차트.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가격대가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하락 추세라고 하면은 단기 상승 추세는 맞죠, 지금. 박셀바이오 차트를 봤을 때 단기 상승 추세는 맞죠. 따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이제 얼마나 확률이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러니까 주가가 추세가 하방이었죠. 이런 식으로 하방이다가 뭐 잠깐 기술적 되돌림을 줘요. 이것도 기술적 되돌림이죠. 근데 이거는 단기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추세의 변곡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상방으로 보는 거고, 보통. 그리고 직전에 어떤 매물대를 또 지지받는다라고 판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향방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추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역헤드 앤 숄더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더, 매수세가 얼어붙어요. 보통. 얼어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이 하락에 따른 잠깐 정차역, 정차 구간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버스를 타다 보면은 이제 집에서 학교로 등교할 때도 있고, 학교에서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갈 때도 있죠. 근데 버스를 뭐 탄다 아니면 지하철을 탄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추세는 이걸, 이게, 예, 학교를 간다. 그러면 정차역이 중간중간 이제 버스 정류장처럼, 이런 데가 이제 버스 정류장처럼, 이걸 이제 우리는 주가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조정이라고 하죠, 이거를. 근데 이제 내려올 때도 똑같죠. 내려올 때도 조정을,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내려오죠. 여기서는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고, 이게 이제 상승 추세, 그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뭐 박스권이다라고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추세라고 하죠. 근데 이제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정차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얘가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은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주가의 힘이라는 게 여기는 상승으로 작용할 때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하락으로 작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구간에 있어서 정차가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정체가 되고 있는 구간. 근데 이제 여기서를 이제 쪼개서 보게 되면은 또이 안에서의 사이클이 발생이 되는데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이 하락에 따른 되돌림 구간으로서 이제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또 하방으로 추세가 나올 것을 또 이제 우려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이제 또 마지막 매수 자리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이탈하면 손절입니까? 여기가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왜냐면은 아 물론 얘가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언제 어떻게든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예외의 경우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왔어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하고 뒤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또 타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노려본다라든지 여기 이런 자리를 좀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빠지거나 아니면 직전의 저점이나 이런 매물대를 가지고 또아 지지를 또 받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게 조금 복잡해지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추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한 끗인데 그한 끗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나 아니면은 주가의 흐름이 판가름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세 분석만 좀 했습니다. 아, 힘들죠? 네, 시장이 너무 힘듭니다. 아, 힘들어요. 제가 유난히 제약바이오들을 많이 리뷰하다 보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뭐, 제넥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이 좀 깊었죠. 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제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를 막, 좋아하죠, 제가. 제약바이오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편해요, 이제. 예전에는 막, 어떤 파이프라인이고, 막, 이런 기술이 있고, 막, 이게 막, 영어가 또 복잡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약간 울렁증이 생겼었는데, 제약바이오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면요. 그리고, 근데 요즘에는 뭐, 무슨 파이프라인, 무슨 기술 이전, 뭐 아니면은, 뭐 임상, 이런 게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편해요. 얘기할 때. 그래서 하고 있긴 한데. 아, 너무 어렵네요. 아,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오늘 3단 상승했네요. 아침마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 AP 메신저 가시면은 카카오톡 친구 전용으로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